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대우건설입니다. 오늘도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우건설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1분기 깜짝 실적에다가 수주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되면서 대우건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과연 오늘도 빨간불 켜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대우건설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일단 한 분이 먼저 오셨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먼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좀 봐주세요, 대표님. 이렇게 네. 방송하겠습니다. 네. 예. 자, 김민수 대표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 길건우 연구원이 열심히 이 방송국으로 오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저랑 좀 만담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 자, 일단은 대우건설을 주셨는데 대우건설이 어제 5천원 만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사실 대우건설 추세가 약간 하락 추세여서 건설주 보긴 봐야 되는데 대우건설 왜 이렇게 떨어지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이 시간을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대우건설을 보면서 이런 자리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요. 예,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좋은 종목을 갖고 있으면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나. 언젠간 올라온다. 예, 그 언젠간의 희망 고문이 힘들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반응을 한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발표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매출액이 한 16% 늘어서 2조 2천억.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2,213억. 약간 작년 동기 대비해서 3.5% 줄었는데 네. 더 놀라운 건 이제 순이익은 한 17%대 늘었던 부분들까지 봤을 때 작년이 워낙 좀 잘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바라봤던 거는 건설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주의 입장은 그동안 원자재 가격들도 많이 뛰었을 거고 그쵸. 인건비도 많이 뛰었을 거고 또 현대산업개발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관련된 안전비용도 많이 늘었을 거고 해서 실적이 아마 영업이익 중심으로 수익성 별로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선전하는 모습을 생각보다 좋았군요. 그렇죠.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변화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제 또 나온 지표보다 보니까 신규 수주가 2조 6천억. 그러니까 한 24% 늘어난 수치인데 1분기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수주도 잘 된다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총 잔고가 42조 원대까지 늘어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먹거리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네. 거기다 올해 3만여 가구 분양을 하니까 앵커님 분양 네, 한번 신청하시고요. 네, 열심히 네.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약 통장 활용해야죠. 네. 네, 그런데 여기서 봤었을 때 또 그러면 건설주가 이렇게 실적이 나왔던 부분들이 그냥 계속 또 연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또 이게 1분기가 다일 것이냐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리오프닝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과거에 일단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인부들이 또 생각보다 코로나에 걸리기 시작했다. 그렇죠. 거기 되면 또 공기가 이렇게 지연되면서 생각보다 분양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없겠다라고 바라보는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또 해외 플랜트 같은 경우가 이제 해외 쪽에서도 수주가 이어지면서 그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마지막으로는 이 정부 공급의 확대 얘기들. 즉 아직까지 좀 된다 안 된다 말은 많다고 하더라도 네. 또 신도시 1기죠. 이쪽이 또 재건축 재개발 얘기 관련돼서 뭐 확정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오래된 데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그런가요? 네. 여의도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더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이쪽도 맞습니다.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서울시장한테 얘기를 드려야 되나요? 네. 여의도 주민이셔서. 이제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네. 예, 순서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근데 이런 어떤 정부의 공급의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 그러면 재건축과 재개발이 확대가 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건설사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수익성이 높아진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이 확정돼서 또 그와 함께 변화가 이끌어지고 또 거기서 수주를 받는 이런 현상이 되게 되면 건설주에 대해서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계속 기대감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대우건설을 보게 되면 12개월 선행 PER이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 수준이 4.8배입니다. 싸죠. 네, 그런 쪽에서 PBR이 0.7배, 한 배가 아직 안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한번 건설주가 막 올라가서 기분이 좋게 나오다가 조정이 나온다고 그래서 주가만 밀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일차적으로는 단기간에는 이 지난 고점대 부근을 빠르게 회복하기보다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할 것 같고요. 네. 소화한 뒤에는 지난 고점대를 돌파를 시도할 텐데 그런 과정 쪽에서 또 나머지 건설사들의 실적 흐름들을 쭉 지켜봐야 되겠죠. 그게 또 연결이 되면서 레벨업을 같이 동반적으로 시키느냐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우건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러면 대우건설을 포함해서 네.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고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이 앞으로의 흐름을 확인을 해봤을 때 네. 건설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씩 포트에 좀 넣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 자리도 괜찮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그 항상 중요한 건 돈이 문제죠. 네, 네. 다른 쪽에서 물려 있고 네. 사고는 쉽습니다. 사고는 쉽은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포트를 여기저기 또 다 비슷하게 담아놓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균형적으로. 어려운 말로 바벨 전략.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게 확인되는 가운데 손님 입자가 섰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까지 또 확인하게 되면 건설 쪽도 아마 경기 민감주의한 종목 쪽으로선 좀 담아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건설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도 한번 김민수 대표님과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건설 관련주 포트에 없으신 분들은 좋은 종목 지금 자리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들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선별을 한번 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